중간과 좀 많이 편돼. 내가 그렇고요. 자, 그러면 네,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미국의 그 건강연구지 헬스가 있어요. 그 헬스에서 2008년 3월 24일에 그 게재한 내용이 있는데,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어요. 스페인의 올리브유, 그리스의 요구르트, 인도의 렌틸콩, 그 렌틸콩 카레 있잖아. 그리고 일본의 나또가 있어요. 그 청국장 같은 거 있잖아요, 나또. 그리고 대한민국의 김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스나 조류독감 뭐 이런 거에 인체 감염을 막는다든지 항암 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괴소문이 떠돌 정도로 김치에 대한 한국인의 그런 뭔가 그 과신? 과신을 한다고 하죠. 근데 사실 김치는 되게 뭔가 유산균 풍부하고요. 그런 그 건강에 좋은 면이 있다고는 알려져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효험이 지나치게 막그 믿음하고 그 만나가지고 막 과장되기도 하고 허위 정보 막 이런 것도 막그 첨가되고 있으니까 좀 체크는 해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사실 좀그 항암 효과가 좀못그좀 너무 과장이 돼 있어요. 허위일 수도 있고. 한때 내가 이제 그 1990년대 그 뉴스에서 본 건데, 나 초등학교 때 뉴스죠. 그 김치가 항암 효과가 대단하다고 막 뉴스에서 막 떠들썩했던 거야, 90년대. 근데 문제는 의학계 WHO 인터넷 뉴스 막 이런 데 보면요, 현재도 한국 사람들의 그 발암률은 세계 상위권이고요, 그 암으로 인해서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죽했으면 막그암 손해보험 있잖아요, 암 전용 보험 막 이런 거 따로 있잖아요, 치매 전용 보험 따로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야. 근데 자, 김치가 그래도 한그 현대의 그 고추로 양념한 그 김치가 한 150년 됐다고 쳐요. 그 150년 동안 그렇게 먹어온 음식이고, 소우수 김치를 못 먹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진짜 예전부터 지금까지 즐기는 기본 반찬류가 김치인데, 그렇다고 김치를 안 먹는 한국인만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반론이 가능한 주제예요. 김치가 그렇게 항암 효과가 뛰어났으면 한국인 암 사망률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발암 가능성이 뛰어난 음식을 같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막 담배 피고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반박할 수 있어요. 아니, 항암 효과가 뛰어난 음식은요, 어느 정도 암세포로부터 실드는 칠수 있거든. 그래서 그 김치 효험 막 이런 거는 막그 되게 많이 다뤄요. 그렇게 막 많이 다루면서, 정작 김치의 문제점 아니면 그에 대한 비판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소하든지 은폐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막 이제 은폐가 되고 있는 거야. 사실 이런 문제는 국수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수주의가 사실 좀 문제기는 해요. 많이 문제야.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국산품 장려 좀 해보자 하는 정부의 높으신 분들의 의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한국인들한테 좀 김치라는 게 단순히 좀뭐 음식이 아니고 자부심이고 그런 여러 이유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뭐 그런 강조하는 수준까진 괜찮은데, 강요를 한 거죠. 강요를 한게좀 문제였어요. 그래서 물론
우수해. 우수한 식품이야. 그러면 매우 알려야 되는데, 좀 우수함만 강조해온 거라면 사실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 김치보다 항암 효과가 더큰 거는 된장이거든요. 그, 재래식 된장. 재래식 된장이 그, 암 예방하는 효과는 더 커요. 그렇고요. 물론 그 영양학적 차원에서만 보면 그 진짜 자연산 음식들은 진짜 대부분은 몸에 나쁜 것 자체가 없고요. 그냥 대부분이 몸에 좋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적절한 양하고 균형이 안 맞는 거야. 그게 안 맞으면 그렇다고 고기가 영양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거든요. 순수한 채식이 건강 측면에서 뭐 좋은 방법이야 뭐 말은 아니에요. 뭐, 물론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그 채식주의자가 있기는 있어요. 채식주의자가 있긴 있어. 그래서 평생 그 채식만 해왔던 그 스님이 막 건강검진 해봤는데 진짜 막 자연 속에서 사는 스님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심혈관 질환이 더 심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스님들은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막그 빡세게 막 빡세 어떻게 보면 빡센 생활을 하는 거지. 막 새벽부터 막그 뭐냐 아침 예불 하고 새벽부터 아침 예불 하고 막 그렇게 이제 그 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빡세요. 그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어. 되게 막 사는 게 힘들고.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섭취량의 문제지. 사실 섭취물의 종류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장점이야. 뭐 배추를 비롯한 각종 채소들이 이제 집합한 거다 보니까 그냥 채소 자체가 장점인 거예요. 채소 자체가 장점이고, 물론 이제 완전한 그 생채소는 아니고 좀 소금에 절이고 양념과 함께 한참을 숙성을 시키니까 물론 채소 그 생채소 그대로의 영양소는 아니에요. 영양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장점은 생겨나요. 김치의 그 최고 가치는 사실 발효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공을 해서 익혀 먹으면 거기서 유산균이 죽어요. 그막 김치찌개 해 먹는다고 막 김치 익히면 막 유산균 죽어요. 그리고 생식 비중이 막 높고 막 가열을 하더라도 그래도 유해 성분 중에 남은 게 있잖아. 그래서 죽은 유산균이라도 없는 거보단 낫다. 어차피 대부분의 유산균은 위에서 죽거든요. 그리고 김치의 효력으로는 뭐 소화를 증진시키고 뭐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균을 억제하고 그래서 뭐 콜레스테롤 분해. 근데 콜레스테롤 분해는요 김치에 들어가는 유산균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김치 양념을 할때 들어가는 마늘도 그 역할을 해요. 둘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요. 그리고 성인병 예방 및 체중 감소. 자극적인 식품 섭취량을 크게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 위궤양에도 효과가 좋아요. 대부분 다 유산균 덕분이고요. 근데 이제 유산균은 다른 식품에도 많아요. 근데 왜 하필 김치냐 하면은 김치에 사용하는 유산균 생존력이 조금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유의 강하고 매운맛하고 향 때문에 김치를 요리 재료로 사용하면 그 요리는 거의 100% 김치 맛이 주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김치 볶음밥 하면 그 볶음밥의 맛은 다 김치가 되고 김치 부침개를 하게 되면 다그 맛은 김치가 되는 거고요. 김치찌개를 하게 되더라도 그 맛은 김치가 돼요. 뭐든지 다 김치가 돼. 제가 이따가 그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중에 오모리 그 부대찌개 라면 그 먹방을 할 건데 그것도 사실 그 오모리 김치가 맛을 내는 거예요. 아 물론 그 부대찌개는 그 약간 그 이제
부대 전골식이죠. 부대찌개는. 그래서 그런 햇맛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좀만 더 여건이 됐었으면 스팸도 막 잘라서 더 넣고 막 먹고 그러고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렇고요. 그리고 나름 프로페셔널한 요리사라면 다른 재료와의 조합을 통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좀 요리 실력에 자신이 없어도요 그런 김치맛 때문에요 사실 요리를 잘 못해도 그냥 김치 넣으면 먹을만은 하는구나 그런 요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치는 뭐 요즘은 식자재 마트 아니면 그 편의점에 가면 요즘은 소규모로도 팔잖아요. 아니면 일반적인 마트에서도 살 수 있고 그렇고 요리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마법의 조미료예요. 물론 이제 요리를 해본 적이 없더라도 냄비에 물 붓고 김치 썰어 넣고 콩나물 넣고 끓이면 김치국 그리고 프라이팬에다가 김치 썰어 넣고 참기름 적당히 넣고 다른 첨가제를 넣고 밥 볶으면 김치 볶음밥. 참고로 그리고 김치국이나 김치찌개는요 길게 끓이면 더 깊은 맛이 나와요. 자, 단점도 있어요. 김치가 만능식품은 아니거든. 김치가 만능식품이 아닌 이유. 전통적으로 사실 한국 식단은 되게 짜요. 젓갈, 김치, 장류 이렇게 막 짭짤하면서도 뭐 감칠맛 나는 음식들이 있고 밥이 좀 쌀밥이 좀 사실 좀 심심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뭐냐 영양돌솥밥 하면 막 그 영양밥 하면요 안에 막 콩나물 들어가고 뭐 밤 들어가고 뭐 콩 들어가고 뭐 여러가지 그 재료들 섞어놓은 그 밥 있잖아요. 야채밥. 그 야채밥에 우리 밥 심심하니까 막 그 양념장 뿌려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먹기 쉽게 하고 사실 저렴한 비용으로 고열량을 얻을 수 있게 해서 힘을 많이 써야 되는 농경사회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식단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군대밥이 열량이 높은 거예요. 그 군대 짬밥이 염분이 좀 많고 열량이 높아요. 전투식량이 일반적인 그 군대 짬밥보다도 전투식량이 그 염분이 더 높아요. 전투식량은 야전 훈련 중에 먹는 거거든. 막 혹한기 훈련 막 이런 거 할 때 먹잖아요. 전투식량은. 그래서 전투식량은 일반 밥보다도 훨씬 더 짜요. 그래서 막 그 일반인들이 막 그 전투식량 먹방하고 막 그러면요. 특히 여자분들이 전투식량 먹방하면 그 겁나 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다 맛다시 비벼먹는다 생각해보세요. 겁나 짜죠. 매운 건 둘째 문제야. 짜. 그리고 이제 요즘은 사실 그렇게까지 가격대 열량 비율을 따질 필요는 이제 없어졌거든.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건강에 좋은 식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좀 식단이 좀 바뀌어야 돼.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아, 물론 이제 밥이 단순히 배를 채우고 열량을 얻는 가치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밥이 탄수화물 중에서도 당류가 아니고 복합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여러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영양원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요즘 쌀들은 그 도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도정을 많이 하고 그 영양소가 많이 사라졌대요. 요즘 농법은. 막 뭐 오리농법, 유기농법 뭐 이런 거 그 퇴비 쓰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퇴비는 그 생명체에서 나온 똥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화학비료 쓰죠. 화학비료, 농약 쓰죠. 그래가지고 그 요즘 그리고 인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쓸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요즘 그 백미에서는 그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식단이 너무 그 탄수화물에 많이 의존을 하고 단백질 비중이 사실 많이 낮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자, 그리고 김치의 단점 두 가지 두 번째 문제는 염분이에요. 일단은 김치 자체가 염분 조합이에요. 일단은 배추부터 소금 절이고 시작하죠. 소금 절이고 시작하고 그 양념 만드는 것부터가 고춧가루를 넣어요. 고춧가루 넣고 또 뭐가 안 맞으면 소금 간해. 액젓 뿌려. 다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적절한 양 이상의 염분을 먹는 경향이 있고요. 더큰 문제는요. 한국인들이요. 김치를 그냥 반찬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김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로 생각해봐요. 자취생들이면 그럴 수 있어. 자취생들이면 햇반 하나 전자레인지에 데피고 그 조그만 봉지 김치 있잖아요. 꼬마 봉지 그 김치 하나 꺼내가지고 그렇게 먹어. 자취생은. 그런데 진짜 흰쌀밥에 김치만 막 차려 먹는 한국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먹방 BJ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먹방 BJ 그 사실 먹방 BJ들이 다 그거예요. 식단은 최소 한 가지 음식만 먹더라도 2인분은 먹죠. 2인분, 3인분 그냥 먹죠. 먹방 BJ들. 그리고 엠브로니? 엠브로니 보통 한번 먹방할 때 10인분 드시잖아요. 그렇게까지 막 많이 드시는데 먹방 BJ도 그렇게 막 많이 먹잖아. 그런데 근데 거기에 또 반찬으로 김치를 또 먹어요. 이미 기본적인 그 요리들에도 막 이미 그 간이 다돼 있거든. 우리의 그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간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김치를 또 먹어요. 거기다 김치를 또 먹어. 쉬운 예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도 이미 그 고기 국물 그 고을 때 이미 어느 정도 그 약간 그 국물이 그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또막파 넣고 소면 있고 거기다 이제 밥 말고 또 뭐냐? 또간안 맞으면 거기다가 우리 또그 소금 넣어서 먹자. 소금 지쳐서 먹잖아요. 설렁탕에 그 깍두기 국물 막 넣어서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라면도 이미 나트륨 국물인데 그 라면 국물에다가 김치를 또 먹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김치 넣고 끓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물 요리에 밥 말아 먹고 김치를 또 얹어서 먹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 전통 김치에 들어가는 그 갯벌에서 바닷물에 떠가지고 그 바닷물을 끓여서 생산해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소금보다 미네랄 함량이 높고 염분이 조금 낮아요. 오히려 그 바닷물 소금이 염분이 좀 낮은 편이에요. 요즘 그런 소금 거의 안 쓰죠. 그리고 소금이 덜 짜면 또 우리는 소금 넣어서 간을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덜 염분 차이 자체는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막 먹다 보면요, 더짠 요리에 비해서는 그렇게 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신맛하고 매운맛 때문에 미각이 교란되면요, 못 느껴요. 그리고 일부 학자에 따라서
배추에 많이 포함된 그런 칼륨이 나트륨 흡수를 방해를 해가지고 전체 나트륨 양에 비해서 덜 해롭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 김치 고기의 맛을 내기 위해서 그 최소한의 소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배추가 아무리 그 칼륨이 많다고 해도 배추에 있는 그 칼륨으로는 커버가 안 돼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 김치가 사실 다른 뭐 그렇게까지 완전 최상급 고염분 식품은 아닌데 염분은 분명 필요 이상으로 높은 감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염분은 높아. 그리고 김치가 다른 음식의 베이스가 되는 경우야. 이제 다른 재료가 뭔가 풍부하지 않을 때, 뭐, 김치볶음밥을 하거나, 뭐, 김치에 참치나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넣고, 뭐, 끓여 먹거나, 이렇게 계속 쓰여 먹는데, 우리가 김치를 갖고 요리를 하면서, 과연 김치로만 가난해요? 아니잖아요. 김치로만 가난해서, 소금이나 간장이 또 투여가 돼. 그 염분의 그 절대량은 똑같더라도 채소가 충분히 그 들어가지 않으면 농도가 희석되지가 않죠. 그리고 염분은 배추를 돕는 칼륨 섭취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염분 배추는 뭐 땀으로 나오든 뭐 오줌으로 나오든 뭐 나오겠죠. 그렇고요. 자, 외국에서는요, 사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냄새 때문에 사실 이제 김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못 먹는 경우가 매워서가 아니에요. 향이 강한 거야. 그 치즈 중에서도요, 우리가 그 먹는 그 치즈 중에서도 되게 향이 막 역겨운 종류가 좀꽤 있어요. 그 입에 넣었을 때는 좀 약간 쓴맛과 악취를 느끼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파는 김치는 단맛으로 좀 약간 후처리를 하고 팔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막 김치 하면서 미안, 그 김치라고 부르면서 신맛을 좋아하지 않는 일본인 특성상 발효하지 않고 그냥 절여서 먹어요. 일본에서 그렇게 이제 김치를 김치하고 분명 다르게 먹듯이 한국 단무지도 일본 단무지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인딥 김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똥통에 빠진 것 같은 지독한 상황이라는 뜻으로 미군에서 쓰는 비속어예요. F로 시작하는 그 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구요. 잠깐만. 그렇구요. 이제, 외국인들한테 김치를 강요한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한국에 온 외국인들한테 한국에 왔으니 먹어봐야 된다 하면서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나라 이미지를 깎아먹는 행위예요. 김치는요, 메인 메뉴가 아니고 사이드 메뉴예요. 물론 김치찌개, 김치전골, 이거는 메인 메뉴가 될수 있어요. 김치볶음밥 이런 거는. 하지만 김치라는 반찬 자체가 메인 메뉴이진 않아요. 한국인들도 그런 각종 요리들을 먹을 때뭐 그런 곁들여 먹는 것이지 김치 그 자체를 단독으로 먹진 않아요. 그러면 밥도 없이 김치만 먹는다고 그 배부르진 않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젓갈냄새 매운맛 이런 거 빼면 근데 김치 평가가 좋아서 이제 해외 진출을 노리는 요리사들은요, 김치를요 조금 덜 자극적이게 만드는 거를 좀 주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국 가서 김치를 그 식당에서 주문하면요, 조금은 달고 짠맛은 좀 덜하고 젓갈하고 마늘을 좀 쓰지 않아요. 아예 그냥 백김치나 동치미 써가지고 고춧가루, 젓갈 없는 거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요, 의외로 아시아 사람들 김치 잘안 먹어. 서양 사람들이 김치를 먹어요. 그게 서구권 국가들이 약간 웰빙에 대한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처럼 그 프레쉬 발효 음식이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그 서양인들 중에는 그 유튜버 중에 그 한국 사람, 그 한국 크리에이터 그 국가비님하고 그 결혼한 그 조슈 있잖아요. 그 영국 남자, 그 조슈 씨가 있잖아. 그 조슈 씨가 그 그런 경우지. 영국 남자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냐, 그분 이제 트리던트 크리에이터인데, 그 한국에 뭐 그런 거 체험 이런 거를 좋아하는 외국인들 많거든. 대표적인 경우가 그 조슈예요. 그렇고 그 채식주의자들은 오히려 또더 많이 먹어요. 그 인도 그 힌두교 신자들, 아 근데 힌두교 신자들은 서양인이 아니구나. 진짜 그 인도에서는 소고기 안 먹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류의 영향으로 웬만한 매운 음식에는 다 면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막 불닭볶음면 막 먹어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한류의 영향으로 그 불닭볶음면을 먹어봤기 때문에 사실 불닭볶음면이 훨씬 더 매워요, 김치보다. 그래서 김치를 매워서 어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젓갈의 약간 그 기괴한 향이나 마늘 향 때문에 김치를 좀 어려워하는 거죠. 서양에서 물론 마늘 먹어요. 서양에서는요. 근데 서양은요, 마늘을 으깨거나 아니면 통마늘로 익히거나 구워요. 근데 김치에 들어가는 마늘은 생마늘이죠. 그리고 보통 세계 1인 평균 마늘 섭취량이 0.8kg인데요. 한국 사람은 평생 평균 7kg만 먹어요. 그리고 뭐냐, 서양 사람들도 그리고 김치로 2차 요리한 거는 잘 먹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요, 그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꼭 김치를 무조건 잘 먹는 건 아니에요. 뭐 직접 먹진 못하더라도 김치찌개처럼 2차 조리된 음식은 그래도 먹는 편이 있어요. 저도 뭐좀 근데 저도 저는 되게 많이 좀 까다롭기는 해요. 익은 거를 일단 안 먹으니까. 그 칼국수집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그 김치를 먹죠. 그러니까 다른 건 약간 입맛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입맛이 약간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김치 싫어하는 한국인이 외국인보다도 더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 그게 약간 그 편견이거든요. 막 초딩 입맛이라고 막 놀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한국 전쟁 전후로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든지 잘 먹어야 사람 구실한다, 그런 편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르신들을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문화 가정이 좀 이제 좀 많아서 그러는데, 어떤 교사는요, 그 다문화 가정의 그 자녀한테 급식 시간에 한국인이니까 김치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강제로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그 대신에 정량 배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급식의 경우는요, 학교 식당에서 하는 그 음식의 집단 급식은 이제 음식의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냐, 음식점 가서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닌 만큼 그 사실 집단 배식은
자율배식을 해서 사실 먹고 싶은 것만 덜어 먹고 그안 먹고 싶으면 안 덜어 먹고 쓰레기를 안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요즘 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하잖아요. 그래서 안 남기면 되는 거고 그 무엇이냐? 이제 그게 있죠. 그 남기지는 않대. 그래서 먹고 싶은 만큼 먹어. 먹고 싶은 만큼 먹되 정량 배식을 해야 돼요. TK 급식은. 왜냐면 급식은 그냥 일반적인 음식처럼 주문하면 만드는 게 아니고 정해진 양을 이미 만들어요. 그래서 그 특정한 것만 더 많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채식주의자는요, 일반 김치예요. 새우하고 젓갈, 그 새우젓, 멸치액젓, 막 까나리액젓 이런 거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이잖아요. 그 해산물로 만든 그 젓갈이라고 해서 안 먹는 채식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혹시 절에서 식사 흔히 그 공양 한다고 하잖아요. 그 공양 식사 그 먹어본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절에서 하는 식사는요. 김치에 젓갈이 안 들어가고 과일을 갈아서 넣어요. 절에서는 과일을 갈아 넣어요. 근데 이제 채식주의자들도 허용 범위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마늘, 젓갈은 알러지 유발 확률이 상당히 높은 음식을 자극적이잖아. 그래서 발효식품에 알러지 유발 성분이 많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는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나트륨 과잉 섭취를 경계하는 그런 공익 홍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사회적 분위기도 이제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당뇨나 고혈압 등의 이유로 나트륨 조절이 필요하다 해서 거부할 수 있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 이제 사실 다른 사람들 천만의 말보다 의사가 이거 드시지 마세요 하면 그거 믿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닥터가 하지 말래요 하면 반박 못해요. 특히 아무리 군대에서도 군의관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면 그래 알았어 구보 제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군의관이 뛰지 말라고 하면 뭐 군의관이 먹지 말래 그러면 그 식단은 안 먹어도 돼. 특히 그 군대 같은 경우는 군대 밥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물론 요즘은 자기 몸에 안 맞는 반찬은 안 덜어 먹어도 돼요. 그 자기 몸에 안 맞는 반찬은 안 먹어도 되고 먹고 싶은 반찬만 먹으면 돼. 대신에 식사 자체를 안 하는 것은 결식이라고 해가지고 결식 이퀄 명령 불복종이라고 하죠. 결식은 명령 불복종이다. 왜냐면 개인 건강 관리 위반. 그 건강 관리 그 군인 복무 규율에 나와 있거든. 그 군인 복무 규율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먹어야 돼요. 군대에서도 그러니까 뭐 밥하고 국하고 반찬 하나 뭐 이렇게 떠서 먹더라도 그렇게 하나 떠서 먹더라도 그 밥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막 이제 고참이 막 갈고 야너 이거 왜안 먹어 하면 군의관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된대요. 특히 왜냐면 또 군병원에서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 식사가 있거든요. 뭐 경식 유동식 그러니까 이빨 아픈 사람들은 경식 그리고 소화 잘안 되는 사람들 유동식 그리고 그나 혈압 높은 사람들 저염식 그리고 그 외과 수술하고 난 사람들은 고단백식 막 이렇게 먹거든요.
그렇게 고단백식 막 먹고 하는데, 사실 그 고단백식이 제일 맛있어. 고단백식이 제일 맛있어요. 자, 그리고 그 사실 떡줄 사람은 뭐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 이런 말에서, 그 김치 국물은요, 배추김치 그 짜고 매운 간물이 아니고요, 물김치, 동치미, 여기 그 국물에 있는 이 맑은 국물이에요. 그리고 안동 지역에서는요, 김치를 맛이 짠지라고 의미의 짠지로 표현해요. 그 지라고 하는 표현이 그 묵은 김치, 그 지라는 말을 그 뭐냐, 김치의 어떻게 보면 한자어일 수도 있어요. 한 글자로 지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묵은 김치 하면 묵은 지, 그리고 뭐 뭐냐, 전라도에서는 그 동치미, 물 백김치 뭐 이런 거를 신건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렇고요. 좀그 김우치는요, 앙 김우치는 그냥 김치의 일본식 발음이고요. 원래 그 우리 그 돈가스 많이 먹잖아. 근데 원래 그 일본 발음은 돈카츠거든. 그 박찬호 씨의 그 부인 박리혜 씨가 그 요리사잖아요. 그 박리혜 씨가 그 돈카츠 막그 그렇게 막 부르잖아. 그리고 그거를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돈가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김치의 그 고어로 디히가 있고 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묵은지, 묵은지가 거기서 그 지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김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김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러면 그 김치의 종류들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김치가 바로 요 배추김치죠. 바로 요 배추김치가 있어요. 이제 이 배추김치, 통배추를 팍 쪼개요. 통배추 팍 쪼개고 그 소금물에 딱 절여. 그리고 소금물에 절이면 이제 뜨 이렇게 그 뭐냐 배추 껍질 벗기기가 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한 층씩 뜯어가지고 양념 버무리죠. 막 양념 버무리고 막 바르죠. 양념 발라가지고 그 만들죠. 그리고 이제 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부르는 그 김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김치와 불릴 정도로 우리는 김치를 가장 많이 해 먹어요. 그리고 배추를 보통 가을철에 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 사실 가을철이 이제 기후가 좀 서늘하잖아요. 그래서 배추 재배가 제일 유리해요. 물론 강원도는 그 고랭지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봄이나 여름에도 그 배추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신에 배추질은 가을 배추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철에는 이제 겨울을 먹기 위해서 김장김치를 많이 담그잖아요. 그래서 뭐 김장 시즌 해가지고 유난히 그 가락시장 가면 그런 배추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주로 이렇게 통배추 김치로 담가 먹는다는 거죠. 이제 전통적인 역사를 그런 가진 음식인 만큼 사실 지역마다 맛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 김치는 좀 담백하고 깔끔하고, 남부 지역의 김치는 좀 맛이 좀 자극적으로 강해요. 그 이제 젓갈을 좀 많이 넣죠. 그래서 이렇게 담근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물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깍두기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깍두기예요.
깍두기 가도록 할게요. 한번 사진 도배해보자. 자, 무를 그 직육면체를 네모나게 탁탁탁탁 썰어요. 그래가지고 소금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소금 뿌리고 절이죠. 그리고 고춧가루하고 기타 양념 그렇게 버무려요. 이제 배추김치보다는 그 담그는 시간이 좀 짧죠. 왜냐면 이렇게 그냥 섞으면 되거든. 원래 이게 왕실 음식이에요. 깍두기가 왕실 음식이라서 각독기라고 한자를 음차를 해서 써요. 그리고 이제 일설에 따르면 정조의 딸 숙선홍주가 처음 만져서 정조에 올렸다 뭐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조가 죽을 때 숙선홍주는 8살밖에 안 됐어요. 순조보다도 어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민간 음식인데 궁으로 올라간 거니? 뭐 그런 추측이 있고요. 그리고 총각김치하고 그 재료 뭐 썰기 전 뭐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사실 비슷한데 좀 잘게 썰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크기가 매우 다르죠. 그리고 이제 총각김치는요 이제 겉부분이 딱딱해요. 겉에가 좀 딱딱해서 막 이렇게 막 씹기에 막 그 되게 탄력이 좀 있는데 아 지금 2시 넘었다고 하죠. 뭐 그런 얘기 가려고 하지. 좀 이제 그럼 깍두기 경우는 좀 아삭아삭하기는 하고 그리고 총각김치보다 부드러워요. 그리고 식감의 차이가 좀 큰데 물론 이제 무가 좀 맛이 없거나 딱딱하면 김치 양념이 관계없이 맛없는 건 똑같아요. 사실 양념 맛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해요. 그리고 무가요 묵국 소고기 묵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설렁탕하고 궁합이 잘 맞는데 그래서 설렁탕집에서 먹는 깍두기의 특유한 맛은 사이다를 넣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요. 사이다의 감미료하고 그 향료 때문에요 이제 끓여서 식힌 설탕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깍두기에서 이제 그 무에다 소금 절이고 하면 이제 국물 나오잖아요. 그리고 깍두기 국물이 이제 국밥이나 국수 막 이런 데다가 그 깍두기 국물 그 소스 쭈르륵 따르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국밥집에서요 깍두기 국물을 따로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깍두기 국물 맛은 무맛은 상관이 없어요. 양념 맛이기 때문에 깍두기 맛이 별로 안 좋아도 국물까지 안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깍두기 국물을 그냥 그 국밥 국물에다가 그러니까 깍두기 국물 한번 살짝 떠먹어보고 어 이거 괜찮다 해서 슉 따라. 그리고요 이제 배추김치보다 만들기는 쉬우니까 김장 초보들이 좀 많이 담가요. 당연히 이게 복숭아로도 깍두기를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1970년대 오뚜기 케첩이 나올 때요 그 케첩으로 깍두기를 만들어 먹는 그 장면이 나온대요. 그 뭐냐 케첩으로 깍두기를 만들어 보세요 하고 그 광고가 나오는데 케첩에 막 깍두기 뿌려가지고 그 애들 입맛에 그 좋다고 막 홍보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참고로 그 대사를 했던 분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그 배우 고 김자옥씨예요. 고 김자옥씨가 케첩으로 깍두기 만들어버렸고 지금 나 이거 그 깍두기를 케첩으로 만든다 이거 되게 막 그 뭐냐 그 소름 돋았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동치미 갈게요. 자 사진 막 여러 개 올리고 그 아 이미지 슬라이더가 있구나. 삭제 이미지 내가 슬라이더는 아직 안 써봤는데 동치미
그 다음에 이제 동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동치미가 있는데, 동치미는 깍두기처럼 물을 주재료로 만들어요. 그래서 강원도 사투리는 동지미가 있어요. 동치미가 있고, 그리고 서남 방언으로는요, 싱거운 김치라는 의미의 싱건지라고 우리 할머니가 싱건지라고 많이 불렀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없죠. 그리고 그 고춧가루를 넣지 않는 김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김치고요. 그리고 시원하게 만든 국물하고 같이 먹어요. 이제 국물에 거품이 있는 동치미가 사실 좀 맛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담가지면 국물에서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온대. 자, 그리고 이제 물을 씻은 다음에 그 소금에 절이면 이제 물에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 그 풀을 씻은 다음에 물을 넣고 간 맞추고 뭐 청양고추, 파, 마늘, 생강 막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숙성을 시켜. 그래서 김치들 중에서 좀 레시피가 간단하죠. 근데 맛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젓갈 안 넣고 최소한의 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조미료 넣으면 이거 조미료 넣었네? MSG 넣었네? 티가 나고요. 그럼 이제 냉국수라고 해가지고 동치미 국물에 삶은 소면 아니면 그 냉면 육수로 그 동치미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막국수 육수 재료로 동치미를 쓰기도 해요. 아, 평창 가서 한번 그 봉평 메밀 막국수 그거 한번 먹어볼까? 아, 근데 요즘 그 평창 가면 그 바가지 요금 받는다면서. 자, 그렇고. 자, 평안도식은 그 평안도식 냉면은 그 동치미를 육수, 고기 육수를 넣어요. 그래서 그 뭐냐? 냉면 육수를 많이 추천하죠. 평양냉면. 근데 사실 그 평양냉면은요, 이제 평양냉면은 되게 그 매니아들만 좀 많이 먹는 맛이 있어요. 약간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저기 그 우리 동네 우리 이웃 동네에도요 그막그 평양을밀대 해가지고 그 평양냉면 집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먹어보면요, 되게 밋밋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몇번 먹어보니까 뭐 먹을만 하더라고. 그렇고요. 약간 평양냉면을 주로 파는 집이 있어요.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의 냉면집의 대부분은 함흥냉면이에요. 함흥냉면이 되게 그 신맛이 많이 나죠. 그리고 뭐냐? 고구마 먹다 보면 되게 쉽게 목이 메는데 이제 동치미 국물 같이 먹는다 그래요. 자, 그렇고요. 아, 그리고 외국의 대부분 한식당은요, 대부분 그 백김치하고 동치미를 막그 주잖아요. 근데요, 그 이게 있어요. 치킨 주문할 때 나오는 바로 요 치킨무가 있어요. 근데 이 치킨무는요, 치킨무는 발을 식히지 않고 이렇게 소금하고 설탕에 듬뿍 절여가지고 만든다 그래요. 듬뿍 절여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치킨무는 잠깐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백김치. 자, 백김치는요, 보면 알겠지만 고추야 양념이 없어요. 고추가 들어가지 않는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배추를 통배추로 소금물에 절여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추 양념을 바르는 게 아니고 무채, 미나리, 잣, 배, 마늘, 생강, 뭐 굴, 새우 뭐 이런 것들 국물로 때려 박아요. 그리고 고춧가루는 없기 때문에 약간 동치미 비슷한 맛이 나요. 그리고 그 사실 병원 식단이 아무래도 저염식 식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는 주로 백이
배추김치보다는 백김치나 동치미가 나와요. 북한에서 먹는 김치는 사실 대부분 백김치인데요. 이게 북한에서 싱겁게 먹고 싶어서 백김치를 먹는 게 아니고 북한은 고춧가루가 귀해서 그런대요. 그리고 그 임진왜란 전후로 이제 고추가 들어왔으니까 김치가 백김치 아니겠느냐, 역사적으로 오래된 김치가 백김치 아니겠느냐 하는데, 오히려 배추는요 한반도에 고춧가루보다 더 늦게 들어왔고요. 그 임진왜란 이전에 주로 먹은 김치는 동치미예요. 동치미가 제일 역사적으로 오래됐어요. 그렇고 원래 배추값도 비쌌고 고춧가루값도 비쌌는데, 그 고추 같은 경우도 우장춘 박사가 품종 개량을 성공을 했고, 그 배추 같은 경우도 우장춘 박사가 품종 개량을 성공을 하면서 바로 이분이 품종 개량을 성공을 해요. 바로 요분이 그 어렵다는 그 품종 개량을 이분이 해내세요. 그래서 좀 뭐냐, 이분이 좀 해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우장춘 박사를 만들어. 그 우장춘 박사가 품종 개량에 성공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식량 사전이 많이 개선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치미 석박지라고 해가지고, 석박지는 사실 배추가 썰어져 있는 걸 약간 그 섞은 거예요. 그거를 좀 섞었다고 그 보는 거고요. 그 석박지가 발전해가지고 현재 백김치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되게 일반적인 그 김치였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되게 특이한 김치들이 나와요. 자, 갓김치가 있어요. 이 갓김치는 그 지역 특산물이에요. 갓김치는 지역 특산물이어가지고, 갓이라 부르는 잎에다가 양념을 얹어서 만들어요. 그 보통은 4월, 5월 봄에 수확하는 게 가장 맛있고요. 그 전라남도 특산 김치로 이제 갓이 좀 향이 특이하고 그런 감칠맛하고 매운맛이 좀 더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찾죠. 근데 이 갓의 종자가요, 겨자씨 같이 좀 그 갈아서 톡 쏘는 그런 매운맛 있잖아. 그런 톡 쏘는 매운맛이 있는데, 그래서 자극적으로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갓김치 찾아. 이거 갓김치 찾아. 그 갓김치는 그 특히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나는 김치가 제일 유명해요. 제일 그 갓의 향이 제일 좋아요. 그 여수 다른 동네들 중에서도 그 여수에 돌산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여수에서 그 여수 그 엑스포츠 그 여수 그 본토에서 여수반도에서 그 옛날에는 그 돌산대교라는 다리로 건너갔는데, 지금은 그 여수 엑스포역에서 바로 그 거북선대교 타고 건너가면, 그 17번국도 그 거북선대교 타고 바로 건너가면 요즘은 바로 그 돌산도에 다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토양의 차이가 있나봐요. 그래서 같은 종자를 써도 돌산이 아닌 곳에서 자라는 그 갓은 그 갓의 고유 맛이 안 난대요. 근데 이제 톡 쏘는 맛 좋아하는 사람은 돌산 갓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 돌산에서 나오는 갓이 이제 맛하고 식감이 좀 약간 부드러워요. 맛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 갓으로 갓김치 담그면 되게 와사비 먹은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질겨요. 근데 이제 돌산 갓김치 먹으면 또 괜찮아. 그리고 또 이 갓김치는 지나치게 익어서 갓이 삭아버리면요 식감이 흐물흐물해지고
그 특유의 향도 없어지고 너무 쉬어지면 또 먹기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묵은지처럼 요리를 쉽게 할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뭐 팬에 기름 두르고 볶아 먹는 사람도 있긴 해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큰 집이 전라남도 여수시니까 그렇다고 내가 갓김치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호불호가 좀 심해요. 맛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데, 그래서 아빠가 좀 갓김치 좀 좋아하긴 해. 그리고 갓김치 매니아들 주로 라면에다가 먹어요. 근데 돌산의 갓이 유명해졌다고 지금하고 좀 맛이 좀 다른데, 이제 1990년도 초반에 김치가 좀 상품화가 시작되고 나서요, 좀 갓김치가 좀 거부감이 좀 심했어요. 근데 이제 돌산에서 나는 갓은 갓김치임에도 좀 이런 맛이 좀 적고 부드럽고 향이 좀 강해. 그래서 상품화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돌산 갓김치도 좀톡 쏘는 맛으로 광고하는 것 같긴 한데, 여수 돌산 갓이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제 그 제67호이고요. 돌산 갓김치가 68호예요.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는 이 총각김치가 있어요. 이제 그 특이김치들이 계속 그 나오고 있어요. 특히 총각김치. 이것도 사진 길이 좀 줄일게요. 총각김치. 총각무하고 무청으로 만든 거고요. 표준어. 현재 총각무하고 총각김치. 원래 알타리무를 쓰고 있었는데 표준어가 이제 사라진 케이스. 그리고 그 무하고 청의 그 비율을 좀 적절히 그 배합을 해야 돼요. 청이 좀 빨리 쉬어지고. 그래서 그 처음 담갔을 때는요, 무에 이제 매운맛이 좀 강하게 남고, 그 스무디님 어서 오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무에서 매운맛이 좀 사라져요. 좀 이제 덜 빠진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럴 때쯤에는 그 여기 총각무 위에 달려있는 그 청이 좀 빨리 쉬거든요. 그리고 그 총각의 그 총각무의 그 어원, 그 알타리무가 생명력을 잃었다 해서 그 표준어가 1988년에 바뀌어요. 그리고 그 총각김치의 총각은요, 상추를 짠 뿔이라는 뜻인데, 동아시아에서 어린이들이 양쪽 머리를 뿔 모양을 갈라 동염했다, 이 헤어스타일을 총각이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원설은요, 그 총각의 음경, 총각의 음경에서 그 유래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 여자들이 총각김치를 담그면서 그런 잡담을 했다, 뭐 그런 추측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강화도에서 유명한 순무김치가 있어요. 강화도에서 유명한 순무김치가 있는데, 그 순무김치, 물론 백령도나 김포시에서도 뭔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주로 강화도에서 상업적인 재배가 이뤄지고, 그 조선 철종이 강화도에서 어릴 때 살았기 때문에 이걸 좀 좋아했다 그래요. 뿌리 부분은 약간 좀 연한 보라색 띠는 게 있고 하얀 걸 띠는 게 있어요. 그리고 좀 무청을 좀 잘라내요. 잎이 좀 찌기거든. 그래서 겉대를 뜯고 연한 속대만 써서 김치를 담가요. 그리고 넓게 납작 썰기를 해서 김치를 만들고요. 제가 이거 순무김치를 딱한 번은 먹어봤어요. 강화도 가서. 강화 풍무시장 가면 순무 살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잠깐 지금 시간이 끊어져가지고, 잠깐만 좀 기다렸다가 이제 또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종류가 좀 여러 개 있는데, 잠깐만요. 상황 좀 살펴보고. 현재 이렇구나. 잠깐만요. 좀 이거 대기 시간 좀 지나가는 동안 뭐좀 확인 좀 하나 할게요. 그렇고요.
원래 속이 좀 꾸물꾸물하지. 나 이따 교육방송 끝나고 먹방 할 건데.